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빛깔을 창조하자. 하나의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가에게 있어서 낙원의 기쁨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화가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즉 창조하는 것이다. 화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낙원이 있다. 그리고 빛깔을 조화시키는 것을 터득하게 된 사람은 확실히 한 세계의 화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실라리의 말입니다. 바실라리는 꿈꿀 권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빛깔을 창조하고서 기뻐하는 화가, 그리고 자신의 낙원에서 빛깔을 조화시키는 것을 터득하는 화가, 그가 바로 세계의 화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듯이 우리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빛깔을 창조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낙원을 가꾸고 그 속에서 자신이 창조한 빛깔을 세계와 조화시켜 나갈 때 행복이라는 삶의 예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빛깔을 창조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예, 맞춤법 띄어쓰기, 뭐야?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마을 길이요, 마을 길. 마을, 마을 길, 마을 길, 마을 길, 마을 길, 마을 길, 동네 길, 골목 길, 마을 다니다. 소풍 다녀오다. 마을 뒤. 마을 문고. 우리 마을밖에 없다. 마을 버스. 마을 사람, 동네 사람, 마을 신, 산신, 마을 앞, 마을 뛰고 길, 동네 길 붙어요, 골목 길 붙어요, 마을 뛰고 다니다, 소풍 뛰고 다녀오다, 마을 뛰고 뒤, 마을 뛰고 문고, 우리 마을 밖에 없다. 마을 뛰고 버스, 마을 뛰고 사람, 동네 뛰고 사람, 마을 신 붙어요, 산신 붙어요, 마을 뛰고 앞 뛰어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화상이요. 자화상.
상천. 내 내 목이 가늘어 회의에 기울기 좋고 혈액은 철분이 세대 눈물이 일곱이기 포효 보담 술을 마시는 나이 팅게일 마흔이 넘은 그보다도 뺨이 쪼들어 연애엔 아주 실망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로 모질고 가득하진 아느나 예, 신앙 앙신 앙신과 이웃들의 잠옷 길들기 어려운 나 사랑이고 원수고 몰아쳐 허허 웃어버린 피만 피만한 모가지일 수 없는 나 내가 죽는 날 한테 연호 연옥에선 죄문
당신 신앙인데? 선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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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선 없는데? 없어. 선문 선문이 없어요. 선문이 없어. 선의 선문이 없네. 선문이 열리려나? 선문. 선문이 열리려나?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요. 잘못됐어요. 네이버로 갈까? 네이버로 갑시다. 네이버 바로. 김현수. 아,
있어요. 면세 잡아서 선물인데 신앙이 아 이거 참 신앙이 신앙. 시선집이 틀려버려. 시선집이 틀리냐고. 내 목이 가늘어 회의에 기울기 좋고 혈액은 철문이 셋에 눈물이 일곱이기 포효보다 술을 마시는 나이튼 게 마흔이 넘는 그보다도 뺨이 쪼들어 연애에 아주 실망이고 눈이 커서 눈이 서러워 모질고 사특하진 않으나 신앙과 이웃에 잘못 길들이기 어려운 나 사랑이 있고 원수고 몰아쳐 허 웃어버리는 비만한 모가질 수 없는 날 내가 죽는 날 단테의 연옥에선 어느 선문이 열리려나 철문이 아니라 철분이 평상시
이 시에서 시청자는 자화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한다. 늘 회의적이고 평상시 늘 눈물이 많고 포효보다는 조용히 술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다. 연애에도 할 줄 모르는 마흔 넘은 중간 눈이 크고 서특하진 않으나 쉽게 신앙과 이웃의 좀처럼 적응하기 어려운 존재. 사랑이니 원수니 그저 웃어버리는 가슴을 지닌 사람. 죽어 천당이나 지옥이나 지옥보다는 연옥, 그 중에서도 성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 들어갈 인간. 진솔하면서도 날카롭게 자신의 세계,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간파하고 있다. 시로 엮은 자화상이 지니는 독특한 맛이 있어 좋다. 매번 이처럼 매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아,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하며 냉철히 검토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는 삶보다는 한술 위인 듯하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4545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4545님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문호님들 반가워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에,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드젠 굿바이 바이바이